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디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그 키워드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우주항공청 5월 발족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작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나사와 같은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이 우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한동안 우리가 또 우주항공 쪽에 관련된 이 투자를 약간 또 등한시한 경향이 있는데 다시 살펴볼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인 지난 1월 9일 날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5월에 개청을 할 예정인데 정부는 이제 이를 기반으로 매년 1조 5천억 정도를 2027년까지 투자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 네. 그렇게 된다면 요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최근 이 중국과 인도의 이어서 일본도 1월 20일 달 착륙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민간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페레그린을 포함해서 미국 우주 기업들이 올해에만 5차례 달 착륙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요 관련 주들이 한번 움직일 것 같아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된 모멘텀이 한 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미리미리 저희가 종목들을 잘 선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동안 또 우주항공주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대표님? 일단 뭐 단일적으로 우주항공과 연관된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좀 시기가 좀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좀 이슈가 엮인 종목 한양 EN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설비 관련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화학물질 중앙 공급장치를 제조해서 뭐 산업 플랜트 정밀화학 전자재료 산업 설비 태양광 관련 제조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우주 항공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원자력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계속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업체이고요. 이 코스닥 상장 업체인 한양 디지텍을 자회사로 또 보유하고 있고 같은 기업 집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이 소형 발사체 기술 개발을 하는 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관련 기업으로 우뚝 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최근 주가도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6,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8월 정도에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강력하게 한번 부각을 받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이 나타난다면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보실 수 있겠지만 이 가격적인 되돌림 조건으로 인해서 한 2만 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중기적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양 ENG를 주셨는데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뭐 원자력이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도 역시 모멘텀이 엮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초전도체 작년에 관련해서 오늘은 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보이는데 한양 ENG는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초전도체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첫 번째 알려주셨네요. 한양 ENG 소개를 해주셨고 자 그럼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뭐 우주항공 쪽에 또 특화된 그런 기업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네, 우주항공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죠. 네. 일단은 이 항공기 엔진 사업으로 국내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2022년 11월 한화 디펜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 측면의 강화를 노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최근 핫하게 부각받고 있는 KF-21 전투기 F-414 엔진과 이 전투기 눈인 이 AES
SAE 레이더를 하나 시스템과 같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위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년 저평가에 놓여져 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2년, 3년 연속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2배 정도 뻥튀기가 되었지만 일정 부분 눌리게 된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 번 정도 다시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최근에 이 누리호 차세대 발사체 조립장을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25년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기업 한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눌리면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대략 한 12만 원 정도 선에 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5만 원 전고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우주항공에 특화되어 있고 또 방위산업과도 함께 연관되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눌렸을 때 12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우주항공청 5월 발족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이권희 대표님은 우주항공청 어떤 종목 좀 지금 공략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그동안 최근에 한 1월 달에 급등했다가 좀 많이 밀려 있는 뭐 거의 제자리까지 반납을 한 이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또 다시 보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올라갔던 이유를 보면 이제 사실은 투자를 받으면서 올라간 거죠. 이제 IMM이라는 이제 IMM 인베스먼트라는 회사에서 1,30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영구 CB로 투자를 한 건데 이 관련돼서 이 회사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투자를 새로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주항공 특수 원재료 및 뭐 파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나사가 주도했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던 기업이고 이 아르테미스 관련돼서 지금도 진행이 중이죠. 그리고 또 에어버스라든지 로키드 마틴 뭐 그다음에 보잉 이런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주로 이제 항공기 관련된 이제 동체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기가 지금 뭐 여전히 최근 들어서 그다음에 항공사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뭐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잉사 관련돼서 좀 안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항공산업의 성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고객사였던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항공사들 말고도 뭐 나사라든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이런 우주항공 기업들과도 거래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우주항공청 설치되고 국내 발사체 관련된 것도 여전히 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사체의 동체 같은 경우를 주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 결국에는 좀 사 모아 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UAM 시장이 좀 확대된다라고 하면 또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공, UAM, 그다음에 우주항공까지 엮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지금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올해 들어서도 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건희 대표님께 간단하게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제 뭐 사실은 만 원대 밑으로는 빠지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11,000원대에서 12,000원 돌파를 하면 오히려 조금 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봉을 제가 펼쳐드렸는데 이 한 12,000원 돌파하게 되면 좀 따라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봉으로 보셔도 지금 최근에 단기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2,600원 돌파하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초에 이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만 원 이하에서 현재 가격과 만 원 이하 사이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 5월에 또 많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